야, 제가 신림동은 많이 해서 봉천동도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요. 봉천동은 항상 다른 부동산을 가보게끔 했는데, 봉천동을 이제 직접 방을 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, 오늘 그 손님 한 분이 문의를 줘서 서울대 입구랑 낙성대 쪽에 옥탑방만 찾으신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서 물어봐서 물건이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, 이제 그분이 또 사진을 원하더라고요. 근데 다른 부동산 물건을 제가 사진을 못 찍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옥탑을 찾아봤는데, 어우, 좋은 집 나왔네요. 일단 가격이 천에 40입니다. 천에 40이면 보통 방이 이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. 이 정도에서 끝나야, 화면상에 보이는 데서 끝나야 천에 40 정도인데,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최소한 두 평, 세 평은 더 있거든요. 여기는 이제 조그만 그 주방이고, 이거는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이 제가 새로 재생 목록 봉천동 걸 만든 거에 가장 처음 영상으로 갈것 같은데,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집이 이러면 안 되는데. 평균적으로는 봉천동이 신림동보단 조금 더 비쌉니다. 같은 역과의 거리라고 쳤을 때. 지금 여기는 사당역에서는 좀 멀고요. 한 1.8km인가 떴던 것 같고, 낙성대역에서는 1km가 안 됐어요. 한 7,800m인가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인원중학교? 인원고등학교? 지금 애들이 지금 학교를 끝나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. 아무튼 거기 근처인데, 치수를 한번 재보면, 제가 미리 말하지만 항상 이 크기 아닙니다. 지금 이게 옥탑이고 특출나게 방이 아주 큽니다. 7m, 7m가 나옵니다. 7m. 요 벽에다. 벽까지 7m가 나옵니다. 어마어마하네요. 옥탑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옥탑이라 좀더싼 거는 그런 건 있지만, 이 벽에서 여기까지 2m 30이고, 요렇게가 7m고, 지금 창문이 하나 두 개, 이쪽으로도 하나 더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옷장, 이렇게 식탁까지 있네요. 이 식탁은 빼줄지 모르겠고, 냉장고도 큰게 들어가 있고, 살짝 여기가 낙성대 특성상 언덕이 있지만, 그래도 천에 40에 지금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 손님이 이걸 놓치면 아까울 것 같은데요.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천에 40에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. 한 요 방의 한 절반 정도가 대부분입니다. 그거 참고하시면. 그래도 오기를 잘 했네요. 방은 아주 좋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